우지 씨. 그거 아니야. 아버지한테 도망치려고 우지 씨한테 간 거 아니야. 나는 그때 우지 씨, 나는 살면서 좋다, 싫다, 아프다, 보고 싶다 그런 거 표현 못하고 살았어. 알잖아요. 나는 항상 참고 속으로 생각하고 그런 게 버릇이 돼서 상구 말고 먼저 내 마음 알아주는 우지 씨가 좋았어. 고마웠어. 우지 씨가 미국으로 갔을 때 하루하루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. 내가 너무 미안해서 우지 씨한테 마음 못 연 거야. 우지 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. 근데 나는 우지 씨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할 짓만 했어. 우지 씨한테 조금이라도 못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못 털어놨어. 우지 씨 이럴까 봐 무서워서. 아버지 버린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아이도 못 가졌어. 미안해요. 사랑했어. 우지 씨 사랑해서 그랬어. 지금도 그래. 난 우지 씨 사랑하고 필요하고 우지 씨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.